이달부터 강원도 내 학교에서도 등교 수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40% 정도가 낮에 홀로 집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돌봄 공백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교 시간 학교 앞에 학원 차량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교 후 돌봄 공백을 사실상 학원들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 하루에 학원을 서너 개씩 보내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갈 때는 애를 데리고 오전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볼일을 보고 오후에 학원으로 이제 보낸 적도 많았었고요. 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5시까지 돌봐줍니다. 이른바 초등 돌봄교실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 돌봄교실 수용 인원은 11,000명인데 신청자는 12,000명이었습니다. 결국 1,000명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학생들이 또 돌봄을 교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돌봄 전담사들의 배치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같이 맞물려져 있어서 3학년 이상 학생들도 문제입니다. 원격 수업이나 격주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오전에도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는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산재되어 있는 제도를 좀 연계해서 4시가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재난 상황인 만큼 이제 개별 가정의 수요에 맞는 그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결과 평일 낮 강원도 내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집에 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